어느 화창한 날 오후, 은밀하게 다친 남편의 방문을 여는 김한혜. 어이 개정이 밥 먹자. 응? 어? 네? 밥 먹자 밥 먹자. 카메라 왜 들이밀어요? 어? 찍어야지. 벌칙 영상 찍어야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오늘의 벌칙은 토핑 룰렛. 룰렛을 돌려 거기 나오는 음식을 라면에 토핑으로 넣는다. 총 16개로 칸이 준비가 돼 있어요. 대충 16개의 칸에 김계정 8칸, 김한혜 8칸씩 각자 넣고 싶은 토핑을 적어넣습니다 라는 간단한 말을 어버버거리느라 약 40초가량을 허비해버리는 과거의 나를 반성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을 다 써넣는 거야. 아니 좋아하는 제품이 아니고 못 보겠다. 스무스하게 바로 다음 준비물을 꺼내보도록 하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김딸이 선물 받은 이제 치링치링 거시기인데, 치링치링은 거시기가 없음. 아무튼 뚜껑을 열어 안쪽에 있는 팬을 개태주도록 합시다. 이거 힘들 때 하면은 좋은 포즈 그거 아니야? 뭔데 이게? 내가 밖에 나가 있을 테니까 네가 먼저 적어 8개. 결과는 서프라이즈스럽게 느끼게끔 김한혜가 다 쓰고 나서 방에 들어와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 뭐 적는 거냐? 다 했어. 들어오세요. 왜 이렇게 머리가 오래 걸려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 내가 홍어라면을 안 먹으려고. 아니 홍어라면을 안 먹으려고 민초라면을 먹었던 건데. 미롬은 뭐죠? 미롬 우리 그 쫄랭이. 쫄랭이 이콜 키우고 있는 햄스터. 미롬 이콜 쫄랭이 밥. 김계정 이콜 쫄랭이. 이상 게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에이 야 민트는 먹었는데. 아 근데 그래도 내가 양심상 실업은 안 했어. 당신의 양심 혹시 떨어뜨리진 않으셨나요? 아오는 뭐야? 아이스 응? 아메리카노? 아오가 어딨어? 아 홍어구나. 아오 아니야? 인간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에서 진실을 왜곡해본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김계정도 남은 8칸을 채우고 몇 번을 돌릴까에 대해서 한번 우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횟수 협상 테이블에 들어갑니다. 두 번 정도면 괜찮지 않나?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들어가는 김계정. 아 뭔 두 번입니까 이건. 이건 그냥 내가 슛 두 번 돌려도 그냥 이거 좋은 거 나와. 예상대로 어린 반푸너치도 없네요. 그것도 10번은 해야 되지 않나. 뭔 양심에 털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5번으로 합의 봅시다. 야 누가 라면에 토핑을 5개를 넣어요. 생각을 해봐. 맛있는 거 4개 들어가고 맛없는 거 하나 들어가고 그럼 개꿀맛이야 완전. 거기에 홍어가 들어가면 좆대잖아요. 맞는 말이다. 맛 묻혀 4개씩이나 들어가면. 틀린 말이다. 사러 갑시다. 다? 야 많이 사오는 것도 야 이럴 딸 적... 아 뭐 자꾸 적자래. 아니에요? 아니요. 나 뭐 적자라며. 야 끊었다 갑시다. 너 끊었다 갑시다. 야 연습 한번 해봐도 돼? 얼마나 돌아가는지? 어 해봐 해봐. 아 별로 안 도네. 왜 오징어 잘 나온다. 어. 지금 제 얼굴 안 나오죠? 오징어를 보니 지 얼굴이 생각나나 보다. 돌려 돌려 돌림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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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어 넣어라 똥어! 아 이거 근데 첫 판은 연습판! 국룰이잖아. 갑자기 취해지는 김한혜 씨. 나 우길 걸 우기세요. 힘으로 졌다. 아. 이제 진짜 갑시다. 진짜 가요. 가자! 제발! 제발! 쓰레기 넣어라! 보라색이다 보라색이다 보라색이다! 오 이거는 아주 놀랍게도 침이 가운데 걸쳐버렸네요. 봐봐 움직여봐. 봐봐 그치 그치. 야 이건 야, 솔직히 근데 이거는 좀 저게 필요해. 어느 쪽으로 침이 더 향해 있냐. 아 왜냐면 이게 완전 색소나 불량이라서 꺾여있어서. 아니지 이거. 야 봐봐. 다행히 이번엔 이겼다. 가자. 홍어 미롬 홍어. 아씨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첫 트는 맛난 새우가 나왔네요. 두 번째는 김한혜가 공격합니다. 힘 캐세. 휘핑크림 휘핑크림. 와 고맙다. 야 악수하자. 와 이게 김한혜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 아무튼 기세를 몰아 세 번째도 좋은 재료가 나오고 대망의 마지막 셔플. 비벼 그냥 막 비벼서 그냥 가. 아 맛있는 걸로 잘 사와 잘 다녀와.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마트. 먼저 분노에 찬 손으로 양파를 집어주도록 합시다. 그 뒤에 몸값 비싼 새우님을 모셔오고 왜인진 모르겠으나 오줌빛깔이 나는 홍어까지 담아줍니다. 계산하려다 문득 생각해보니 껍질 양파보다 비싼 깐 양파를 사가면 혼날 것 같아 제자리에 고이 걸어두고 비닐 하나 뜯어 껍질 양파를 실한 놈으로 하나 가져가도록 합니다. 계산 카트. 아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거든. 애가 변태끼가 있는 건지 잘 먹지도 못하는 홍어의 먹방을 꾸준히 봐온 짬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메인 셰프는 김계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생장갑을 다 끼더라고 유리 유튜버들은. 이제 유리 유튜버 꿈나무로서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 요리 장갑이라고 낀 하얀 장갑이 사실 요리가 아닌 장례 장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 그리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우선 장례 요리에 들어가기 앞서 자극적인 음식 먹고 속이 쓰리지 않도록 유산균을 하나 때려 넣어주도록 합시다. 어? 며칠이냐? 지났어? 지났다. 본격적인 요리 들어가기 앞서 식재료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 자막으로 처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다 넣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치 이거 솔직히 다 넣는 건 아니잖아. 새우가 5개 들어갔으니까 홍어는 한 10개쯤이면 되지 않을까?
장난하지. 야, 이거 메인이잖아, 이게. 뭔 소리야. 야, 메인은 새우지. 야, 그럼 이거 몇 갠데, 이거? 그럼 다 넣어, 이거 15개야? 진짜 하나만 넣는 순간 그냥 너도 죽을 거야. 그래, 나 미리 마스크 썼어. 김한의 목소리가 울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눈으로 욕하고 있는데? 씹. 입으로도 욕했습니다. 7개만 넣을게, 7개만. 그래. 오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예. 네. 볼? 볼에다 뭐 하게? 토. 늘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일단은 물을 정량 넣어주도록 합시다. 정량이라고 말하면서 용량 재기는 개나 줘버린 모습으로 대충 물을 때려 넣어주고 물이 끓는 동안 재료 손질에 들어가 주도록 하죠. 근데 너무 얇지 않아? 재능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니 양파 썰기는 이쯤 하고 바로 라면을 까주도록 합시다. 국룰임. 그때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 어? 이정훈이네? 이정훈입니다. 물이 끓을 즈음 수프를 넣어주고 새우, 세자, 새아, 새상, 헌우 다섯 형제를 넣어준 뒤. 오, 벌써. 이거 봐, 이거 봐. 약간의 감탄사 이후 라면을 투하해줍니다. 자, 라면 이렇게 세팅해놓고. 아니. 홍어가 지금 일부러 늦게 넣는 게 아니고. 뻥 아니고 홍어 빨리 넣으면 다 부스러짐 진짜잉. 그래서 지금 안 넣은 거예요. 절대 국물 우러나지 않게 하려고 느리게 넣는 거야. 활용정점으로 달걀을 넣어준 뒤 잠깐 비주얼 감상 들어갑니다. 이게 뭐노? 홍어 냄새의 효과는 강렬했다. 자, 약속대로 7점 넣어요. 아, 그 손으로 만져? 하나. 잘 보고 있다. 둘. 7. 맞죠? 오케이. 어, 야, 이상한 거품이 막 나잖아. 내가 뭘 만든 거야, 미친. 일단은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뭐야? 잠깐만. 나 먹어요. 에이, 그냥 라면이잖아. 라면 소스잖아. 라고 말한 김한혜에게 지옥을 선사해 주도록 합시다. 한번 먹어. 아, 왜 자꾸 날 먹이려는데? 후루룩. 후루룩을 강조하는 이유는 강하게 흡입을 해야 홍어의 알싸한 암모니아 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괜찮은데? 국물 준비. 국물 내 먹어봐. 다른 데를 먹었나? 후루룩 먹어. 오버하는 줄 알고 시도했다가 인간의 언어를 상실해버린 김한혜. 김한혜를 혼쭐 내주고 기분 좋게 좋아하는 새우 대가리를 맛봐주도록 하죠. 머리가 멍청하면 주둥이가 고생합니다. 요즘 근데 생긴 것만 봐서는 그렇게 막 거부감 들지 않잖아. 그냥 흰살 생서. 착하게 생긴 사람일수록 뒤가 구리다. 늘 훌륭하게 보여주는 음식이 홍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국물보단 괜찮을 것 같은데? 교양. 치웠습니다. 교양 어쩌라고? 네가 치웠습니다. 비장의 수단으로 가져온 신김치. 간다, 들어간다, 한 방에 간다. 히트인 것 같네요. 아닌가? A few. 20분에 걸쳐 얼추 다 먹어가는 홍어라면. 야, 오늘 이렇게 홍어라면 다 먹어봤는데. 예? 예? 싹싹 긁어 모아. 남편 고통받을 때만 숙제 검사하는 구몬 선생님 마냥 엄격해지는 김한혜를 보고 계십니다. 야, 여기 홍어 많네. 여기 아니죠. 튼실한 거 여기 있네. 야, 후레이크 다 긁어먹지 않잖아 너. 라고 감정에 호소해보도록 합시다. 아, 얘는 후레이크가 아니잖아 얘는. 역시 통할 상대가 아니네요. 이렇게 된 이상 목숨 걸고 정면 돌파를 시도해보도록 하죠. 얼추 잘한다. 죽으려면 이거면 됐지? 민초라면 그냥 애기들 거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홍어라면은 진짜 이거는 탈색약 입에 부어넣고 공중화장실에서 5시간 동안 냄새 맡은 맛입니다. 들어가! 드디어 들어가는 최후의 한 입. 아, 국물 왜 이렇게 많아. 처절한 30초간의 오물거림 끝에. 와, 고생했다. 고생했어. 고생하셨어요 진짜. 울지 말고. 야, 손 떠는 거 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배워갔으면 합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자. 조동아리를 함부로 놀리지 말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홍바! 홍바! 라고 말해놓고 또 벌칙 내이거. 이거 조회수 20만 못 넘을 시 김계종 용돈 10만 넘으면 벌칙 영상 또 찍음. 제발 보지마! 뚜뚜뚜뚜뚜.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너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뚜뚜뚜뚜뚜. 봐!